봐봐. 앞에 사람 있는 줄 알아. 저 봐라. 와, 사람 많이 왔다. 사람 많이 왔다. 와, 많이 왔다. 노래 하나도 안 들리노. 이거 경찰들 못 보고 이거. 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왔어?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누가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3일 전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와 불과 18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해안에서 한 미 1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제7형 야영에 윤석열이 불격 부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제2의 이완용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외쳐봅시다. 나라 팔아먹는 친일매공동 윤석열을 단호하자! 일본에게 굽신거리는 윤석열을 단호하자! 단호하자! 내 또한 윤석열 건설노조 노동자들에게 건폭이라고 했습니다. 폭력배 양아치 집단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파업할 권리를 누구 마음대로 건폭이라고 했는지 정말 분노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김건희와 장모 최우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지 조폭 노동자 폐계장부 제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윤석열 본인은 검찰총장 재임 기간에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147억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외쳐봅시다. 노동탄압, 노동죽이기,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노동자를 적으로 선포한 윤석열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압수수색은 부인 장모부터 해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김건희 지원순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네, 좋습니다.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이 서면 거리를 가득 촛불로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피켓 열심히 흔들어 주십시오. 노래 하겠습니다.